자, 우리 오늘 친구들, 못온 친구도 있죠? 못온 친구들은 집에서 자빤짝반짝 기도하시고, 오늘 온 친구들도 반짝반짝 기도합니다. 우리 예나, 리언이, 가은이, 서유리, 하유리, 다윤이는 또 우리 아직 선생님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못 왔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은서, 유업이, 온유, 화평이, 주아, 우리 왔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을 입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옷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 옷안 입으면 유업이 옷안 입고 교회 올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온유 옷안 입고 교회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있잖아. 바지도 위에도 옷안 입으면 부끄럽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의 옷을 입길 원해요, 영혼의.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이 뭐였지? 복음, 하나님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래.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이 뭘까? 악이? 악? 아유, 온유, 야, 온유 두달 동안 안 보인 사이에 벌써 연필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자. 하나님 있잖아. 지금 시대에 가장 사단마귀 귀신이 공격하는 데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마귀 귀신이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과 마음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유업이를 끌고 갈까? 예배드리기 싫어. 정식기도 하기 싫어. 누나 미워.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단마귀 귀신이 옷을 입게 되면. 그런데 이 속에서 살지 말라고 우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속에서 살지 말라고? 와, 잘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 뭐를 봐야 될까? 화평이? 우리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알게 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자,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우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화평이가 대답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고, 내 영혼도 듣고, 사단 마귀도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사단마귀 귀신이 옷 입었는데 이게 딱 하나님 끝나게 되어져요.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구 닮아가는 사람 될까? 자, 주아가 말해보세요. 누구 닮은 사람 될까? 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주안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닮아가지고 왔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그 옷이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옷을 입게 되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지도자예요. 자, 우리 가은이, 하나님, 리언이, 예나도 빨리 대답해보세요. 집에서 자반짝반짝.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지도자예요. 우리 리언이도 잘하고, 가은이도 잘하고, 예나도 잘했어. 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자, 따라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자, 빨리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에요. 약속은 서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사모님이 말씀 전했는데 우리 화평이 아빠가 안 믿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야. 언약은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어? 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라고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있잖아. 여섯 번째, 하나님이 언약 기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언약 기도는 우리 토요일 날 형아들 누나들 있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언약과 언약 기도 있잖아. 이 부분에 이렇게 하는데 요새 계속 하나님 있잖아. 언약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건데 제일 먼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나한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 자, 강단 말씀. 자,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나한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기도하는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렘넌트. 이 렘넌트 일곱 명은 전부 다 언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 언약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기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유업이 혼자 왔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오늘 모든 축복 나한테 다 주세요 이랬는데, 막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저 뒤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나 봐. 빨리 바르게 앉으세요. 와, 우리 유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라 갱신도 잘해요. 유업이 짱이야, 짱.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 따라합니다. 귀담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자, 귀담아 듣고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온유 말해봐.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마음에 새겨야 사단마귀 귀신이 옷을 안 입어요. 생각과 마음에 사단마귀 귀신이 옷을 딱 입어버리면 그때부터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나는 보이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차라리 있잖아, 금송아지 만들어줘. 나 이거 하나님 따라갈 거야.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지? 은서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지? 불에. 우리 태영아 유치부 랩런트는 진짜 똘똘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야.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7번에 보니까 사사기의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평생 있잖아. 내가 이걸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시와 있잖아, 올무가 된대요. 그 다음에 채찍이 된대요. 하나님이 유업이 말 안 들었을 때 아빠가 회초리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둘째, 셋째는 아빠가 회초리를 딱 들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맞으려고 빨리 수습을 하잖아.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날마다 회초리로 나를 때린대요. 그 다음에 이게 가시가 된대. 여기 손에 가시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야 우리 온유 있으니라고 우리 하나님 온유 가시가 날 찔리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대요. 나에게 가장 채찍이 되는 게 뭘까? 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올무가 되는 게 뭘까? 나는 경제예요. 나는 있잖아 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져요. 나는 하나님 우상이 뭐예요? 자녀예요. 이거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 렘넌트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유업이를 우리 은서를 우리 가은이 니언이를 예나를 온유와 합평이 주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이 렘넌트를 말씀으로 옷을 입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게 해주옵소서. 야 구약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있잖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뭐를 놓친 예배를 드려서 실패했지? 어? 피제사를 놓친 예배를 드려 실패했는데 이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있잖아 뭐? 있잖아 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놓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하나님 모르고 이 사단마귀 귀신이 나를 옷 입고 있는 이거를 내가 가려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지? 무슨 옷? 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옷 무화과 하나님 이 옷을 입었는데 나뭇잎으로 옷을 하면은 오래 가요 안 가요? 어? 온유 나뭇잎으로 내 치마를 하면 오래 가 안 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영적 문제 내 방법으로 내 수치 내 방법으로 사단마귀 귀신이 옷 입은 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하나님 뭐예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서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저주지향을 다 끝냈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박살냈구나. 아는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마음의 사단마귀 귀신이 나를 옷 입고 있는 이거를 끝냈구나. 이걸 끝냈다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와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하면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자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하나님의 우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서론 인생에서 하나님이 본론 인생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문제와 가시와 올무와 하나님이 채찍이 있어도 이거를 통과하게 돼요. 언약 기도를 하면 통과하는 신분의 축복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언약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나의 잘못된 있잖아요. 잘못된 상처 하나님이 체질이 보여지면서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있잖아. 와 내가 하나님 강단에 선포된 언약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뭐가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서론이 본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잘못된 나에게 아 나는 이게 복음 앞에 잘못된 게 이게 깨달아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십니다. 아멘. 언약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밋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주 유업이 하나님 나는 서밋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한테 뭐가 열리냐면
청종하는 귀가 열려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떤 축복을 준대요? 어떤 축복을 준대? 자, 따라합니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자, 따라합니다. 복을 주셔요. 제일 먼저 어떤 복을 줄까? 내가 얼굴이 이쁜 복, 좋은 집에 사는 복, 돈이 많이 생기는 복, 이것도 복인데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자, 우리 맞춰보겠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말씀 언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있잖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냐면 함께하는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준다고 오뉴? 우와, 우리 은서 진짜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자, 우리 하나님 황인숙 우리 선생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함께하는 복.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함께하는 복. 우리가 육신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뺏어가는 복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는데 함께하는 복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함께하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 얻는 능을 준대요. 자, 재물 얻는 능을 준대요. 능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준대. 행복.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행복을 주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 야, 요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하나님이 8장 16절, 18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신대. 그 다음에 자녀와 소유의 복을 준대요. 무슨 어떤 축복을 준대요? 자녀와 소유의 복을 준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근데 내가 언약을 잡고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청종이 저절로 되어져요. 뭐가 저절로 되어진다고 오뉴? 우와, 우리 오뉴 옛날에는 조금 새침대기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옥토밭이야? 우리 하나님 주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축복을 준대? 함께하는 축복을 준대. 함께하는 축복, 재물 얻는 능력, 행복한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 은서 모든 민족 위에 은서를 가장 멋있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운대요. 자녀와 소유의 복을 주게 되어지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축복을 준대. 하늘의 보물. 하나님이 창고에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 하신대. 머리. 하나님이 이 머리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내 영혼 생각과 마음에 멋있는 옷을 입는 가장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와, 우리 아멘도 잘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시와 올무와 채찍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언약을 잡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할 때 청종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사모님이 강단 말씀하고 이거 적어준 기도 한 가지라도 꼭 내 마음에 새겨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